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농어촌을 살리는 대안으로 로컬푸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춘천도 공동 브랜드가 만들어지면서 로컬푸드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청각 장애인이 모여 우리 밀로 직접 구운 빵과 파이를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 무농약 포도를 재배해 와인과 포도 원액을 생산하는 농가. 지역산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 운동을 벌이는 농민과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얼굴을 찾았습니다.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한 로컬푸드의 공동 브랜드 봄내가 자란다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소비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그 직거래 뭐 명절 기회 갖고 이렇게 홍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래서 아이고 잘 됐구나. 옥수수 전문으로 패션 양말을 제작해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는 꿈을 실천하는 청년 사회적 기업인도 공동 브랜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추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들을 좀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또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주도한 봄내가 자란다 공동 브랜드에는 친환경 재배 농가와 사회적 기업 16개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의 식품 안정권과 소비자가 먹을 거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식품 시민권, 농민에게 실질 소득이 돌아가는 푸드 달러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 얼굴을 알고 그 얼굴을 통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물품을 지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통해서 착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 브랜드로 무작한 로컬 푸드 운동이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몰린 우리 밥상을 보호하고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성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